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정한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해제, 해지 네, 여기에 네.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해제랑 해지가 뭐가 다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예.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 부동산 임대차 계약 이런 계약들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계약 자체가 불이행됐을 때 계약의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표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는 원상회 회복 의무라고 해서 기이행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관계에 놓이게 되고요. 계약의 해지는 소급표가 아니라 장래효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이제 계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장래를 향해서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걸로 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에 계약의 해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해제만 네.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해제에 대해서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을 한다면 제3자도 그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 건가요? 만약에 제3자가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권리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이제 제3자가 보호를 받는데 해제된 권리관계를 기초로 해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가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3자는 원상회복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예. 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